무속인도 사람이다. 오마이 TV 사랑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사는 천수암 김보살이라고 합니다. 2020년 경자년 18세 남녀 음력 1월, 2월, 3월, 4월 해운년하고 잘 맞지 않는 해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는 성과가 있을 것이며 못 해냈던 일들을 노력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어느 누가 됐든 시비가 많은 우려가 많으니 피하는 게 좋다. 5월, 2월, 7월, 8월 달에는 뭐든지 내가 바라며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내가 했던 것을 놓게 되면 후회, 원망할 일이 많을 것이니 심사숙고하시고 많이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력 9월, 10월, 11월, 12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니 좋은 머리를 좋은 쪽으로 쓰면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하고 있는 것이 싫어져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할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자만심 버리고 노력만 하면 좋을 듯합니다. 2020년 경자년 신미생 양띠 30세가 되겠습니다. 음력으로 1월, 2월, 3월, 4월 좋은 운수는 아니나 성실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마음을 접지 마시고 앞으로 향해서 나가시면 더욱더 바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세요. 전진하시고 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시던 일이나 공부 밀고 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기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음력 5월, 6월, 7월, 8월 타인 말을 듣지 마시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멈출 수가 있어. 내가 하는 일을 잠시나 잠깐 중단이 된다고 그래. 중단이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있을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추진해서 나가시면 힘이 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내심이 적어 인내심 좀 강하게 길러주시고 음력 9월, 10월, 11월, 12월 모든 일에 부족했던 것을 마음에 의지력이 생겨서 성공도 하시고 혼인도 하시고 매사가 풀릴 것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며 나의 힘으로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내 고향을 뒤로 하고 타향살이를 해야 성공한다 그래요. 2020년 경자년 42세 남녀 경자년에는 음력 정월 2월 3월 4월 하고 있던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들한테 주어진 일들만 충실하게 나가시면 되기라다. 욕심을 버리시고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될 것이며 무슨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가슴에 담아 놓지 마라. 본인들 마음이 빵 뚫릴 일이 있을 거예요. 말씀하세요. 예, 뭐든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력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즐거움으로 변할 일이 있겠다 그래요.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또 다른 승진이나 남의 밑에서 일을 했던 분들은 본인의 사업체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요. 뭐를 하든 서슴치 마시고 하세요. 2020년 경자년 정미생이네요. 67년이 54세가 됩니다. 네. 음력 정월 2월 3월 4월 모든 일을 성급하게 하지 말래요. 급한 마음에 앞을 서면 본인이 해를 본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든 차분하게 생각하며
나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매매가 있을 것이며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전만 시키시면 되길 하다 합니다. 5월, 6월, 7월, 8월 달에 나무로 인한 구설수가 잠깐 따를 거예요. 매사에 조심들 하시고 잘 넘어가고 보면 큰 뜻을 이루겠습니다. 음력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달 못했던 일들이 성과를 낼 것이며 주위 사람인의 칭찬이 있을 것이며 마음으로 흐뭇한 일을 보니까 기쁨의 눈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딱 닥치면 너무나 좋아서 본인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흐느낌의 눈물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음력 11월 10월에는 멀리 여행 좀 피하세요. 이상하네. 양반도 양띠가 남자는 또 여자 좀 많이 조심하시고 여자는 남자를 좀 조심하세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길 하겠습니다. 예. 매사에 그냥 많이 조심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후반기 좋습니다. 을미생입니다. 66세. 음력으로 정월 6월 3월 4월 운세입니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기관에 계시는 분들 욕심, 자만심만 조금 낮추세요. 급한 성품만 버리시면 좋을 듯. 그리고 음력으로 5월, 6월, 7월, 8월 운세가 나오는데 타인을이네 무슨 소리를 들었어도 넘어가면 대기라다 그래요. 속담에도 모르는 게 약이다. 알고 보면 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참아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음력 9월, 10월, 11월, 12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일들이 풀어질 것이며 집안에 온화하며 화목한 가정이 이루다 그래요. 화목하게 이루어지겠네요. 재물과 부동산 운세도 상승하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대기라다 그럽니다. 양떼는 그래요. 냉정하고 소심해서 그렇지 사람 이렇게 상대하는 건 참 잘해요. 냉정한 것만 좀 버리시고 앞으로 괜찮겠습니다. 그러고 해운양하고는 어쨌든 내 몸이나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주시면 되길 하겠습니다. 사업은 더 번창할 거고 가정도 많이 화목할 거고.